네,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아전 인수를 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. 하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하기 석 달 전부터 집값과 전셋값은 내려갔습니다.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. 우원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논란이 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입니다.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.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5월인데 집값과 전셋값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월부터 내려갔기 때문입니다.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. 전국 아파트값은 2월 이후 꺾여서 점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전셋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. 실제 지난해 여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1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국까지 올린 올해 3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인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은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.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. 대규모 공급을 할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 채도 공급된 게 없는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.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.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,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란 평가입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